일단 롤드컵 첫 경기였는데 첫 경기 좀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막 그렇게 심하게 떨리지 않고 그냥 적당히 경기에 필요한 견적만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자가격리 때 좀,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고, 그리고 어제 호텔 왔는데 여기 호텔도 라이엇에서 제공해주는 호텔도 엄청 좋은 편이라서 컨디션에는 딱히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딱히 뭐 긴장하거나 떨린 거나 그런 걸안 보이고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뭐 별말 없었던 것 같아요. 예상이라기보다는 일단 연습 과정에서 이블린을 좀 많이 봤어가지고 해외팀 상대로 딱히 대처하는 데는 문제 없었고 그냥 생각 딱히 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생각한 대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. 뱀픽 일단 바텀이 상성이 많이 좋은 상성으로 뱀픽을 가져가서 바텀 라인 전 바탕으로 이제 정글 니달리랑 같이 좀 주도권을 바탕으로 게임 풀어 나가서 쉽게 이긴 것 같아요. 킬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데스를 한 번도 안 하고 싶었는데 일단 뭔가 돌이켜 봤을 때 게임의 실수라기보단 게임의 일환스러운 데스들이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TS의 상체 라이너들과 바텀도 잘하고 이제 정글 카사 선수가 많이 똑똑한 정글러인 것 같아서 다섯 명다 잘하는 팀인 것 같고 잘하는 팀인 것 같아요. 다섯 명다 잘하고 서로 팀 합도 막 괜찮은 것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제키러버 선수랑 같이 라인전도 괜찮게 하는 편이고 한타 단계에서도 막 스킬 쓰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일단 전 딱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경기만 집중하고 있어서 딱히 별 생각 안 했는데 정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다른 부분이라면 이제 좀 원래 롤파크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간격 이제 선수 팀 선수들이 좀 멀리 있는 거좀 간격이 좀 많이 벌려지는 것 같아요. 롤파크보다 특이한 픽을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안 하고 상대가만 하는 픽을 위주로 일단 밴을 했던 것 같아요. 뱀픽에서는 플레이는 뭐잘 모르겠어요. 혁경이 장난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. 이제 팀 방송에서 이제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첫 경기 좀 이겨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제 다음 경기가 D조에서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TS인데 이제 TS 상대로도 좀 저희가 잘해서 이기고 이제 남은 경기도 다 기세 타서 자 이겨보고 싶습니다.